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의 정비 기본 계획은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법상 기본 계획이란 말 붙여주게 되면 그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만 계획 기간을 따로 정한 바 없지 기본 계획이란 말 붙여져 있는 것.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정비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이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 계획을 20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지만 계획 기간은 10년. 그리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수립하는 자 아닙니다. 군 지역은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할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0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30일 이상, 30일 이상 추천없습니다. 주민의 공람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공람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30일 이상인 게 도정법에 딱 3개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에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하게 되면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고 지정된 정비 구역을 해제할 때 사업 미완성으로 해제할 때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정비구역 해제는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것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것은 오늘 문제를 함께 보시면서 풀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2단계에 정비사업 시행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그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시행자인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시장, 군수 등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정비구역 지정까지를 1단계라 하고 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2년 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과반 동의 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 추진위원회는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재개발 사업에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4.3.2.1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래서 1, 2, 3, 4를 집어넣은 것이 4.3.2.1입니다. 다만 얘가
29회 때 빈칸 만들어 놓고 적합한 숫자로 작지어진 거 찾으라고 시험에 한번 냈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올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정비국 해제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 안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고 주택 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4332의 조합 설립 요건 필요한데 얘는 이제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대신 이런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몇 년? 2년 안에 받지 못했다고 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없고 그러한 때는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3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 2년, 2년, 3년 하면 몇 년입니까? 7년인데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 필요 없다고 하면 추진위원회도 필요 없고 조합도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단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7에서 2 빼면 5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터 몇 년?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둘, 둘, 삼이라는 것을 하나 봐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숫자 많이 나오는 거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올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이란 말 보게 되면 몇 년? 3년.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추진위원회 단계 그리고 조합 설립 단계 총 몇 년 걸립니까? 4년 걸리는데 공공 관리란 말 나오게 되면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단계가 빠진다면 4년에서 한 단계 빠지면 몇 년? 3년. 법 만든 거 참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한번 보시고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 한번 만들게 되면 이걸 꼭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이번 8월 달에 법이 개정된 게 있거든요. 임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다면 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면 특광지구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만들어진 이후 또는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 해제 요청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정비구역 지정되었지만 추진위원회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작은 동의 요건인 30%가 원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 과반수 동의 얻으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임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시험에 내게 되면 다음 중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 것 이 두 개 추진위원회 전이라면 30% 동의 나오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만들어진 이유라면 얼마? 과반수. 그리고 아마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정비사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하나 집어넣고 임의적 해지 사유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대신 앞서 보셨던 2년, 2년, 3년, 5년 이 말 보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기간 나오면 해제하여야 한다. 주민이 원한다, 동의받았다 이 말 나오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사유와 필수적 해제 사유를 구분하시는 게 이번 8월달 개정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자료로 한번 보실 겁니다. 올해 최근 개정 사항으로 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넘어간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공법상 공단기간 원칙으로 며칠이다? 14일이다. 30일짜리 딱 3개 있습니다. 정비 계획 위반할 때 주민 공단기간 30일 이상이고, 정비구역 해제할 때 주민 공단기간은 30일 이상이며,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공람 기간 며칠이다? 30일.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시에 공람 절차 거치는데 그때 공람 기간 며칠? 이 세 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정비 계획 이반, 정비구역 해제, 관리처분 계획 이 세 개 수립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지 지도회사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64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5번 보십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준공 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주어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할지라도 조합은 계속 유지됩니다. 정비구역 해제된다 할지라도 조합은 없어진다, 계속 존속한다. 계속 존속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안양시의 재건축 조합 장이신데 분명 30년 전에 정비사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따박따박 500만 원씩 월급 받으십니다.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그냥 청산 절차를 미뤄두면서 조합 만들어 놓으시니 한 30년 넘게 매달 500만 원씩 월급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비 구역이 해제되었다고 조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청산에 관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조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4번 찾으셨죠?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4번 관리처분계획 추정했습니다. 수립하는 경우는 이전 고시 있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 잘한다? 모른다. 예, 모른다.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꼭 해주실 것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오피텔 포함해서 건설할 수 있거든요. 재건축 사업은 오피텔 포함하여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더. 만약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 하게 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기존 건물 철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고 측량 절차 거치고 분할하고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거든요. 도시 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은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 개발 구역 해제되게 되는데 이 도정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일 때는 언제? 이전 고시 다음 날 해제되지만 관리 처분 계획을 제외한 다른 사업 시행 방식일 때는 방금 보셨는데 준공, 인가, 고시 있는 때 그래서 개발법에서 분명 환지분 공고 다음 날 개발구역 해제되지만 도정법에서는 저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언제? 준공, 인가, 고시 다음 날 예, 그냥 무리라고 저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4번은 관리 처분 계획일 때만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지하지만 관리 처분 계획 대신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 있거든요. 그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으로 정비 사업 끝났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 준공, 인가, 고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꼭 4번 지문 눈에 익혀주십니다. 5번도 중요한데 4번 관리 처분 계획일 때는 이전 고시 다음 날이지만 다른 사업 시행 방식으로 정비 사업하면 언제? 준공, 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걸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65번입니다. 주택 건설 용지 확보 및 매도 청구에 관한 서면 모든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꼭 보셔야 됩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 비율을 40%가 아니라 50% 이상 주택 건설하는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없다란 말 쓰게 되면 틀립니다. 그래서 1, 2번은 국공유지 우선 공급과 관계된 사안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대지조성 사업하기 위해 국공인 임차한 자는 임차일부터 2년 추정습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으시면 이것 착공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착 이해되셨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채비지란 말 보시는데 이 채비지는 2분의 1까지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그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택 건설하는 때만 조성 원가입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조성 원가와 감정 가격 중에 가격 높은 것은 감정 가격입니다. 임대 아파트일 때는 조성 원가에 기준을 하지만 그냥 국민대 건설하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인 양도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인가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대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로 끝나면 19번 틀린 지문입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진짜 우리 안 되면 없다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방법이십니다.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66번입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 4번인데
준책 종류에 해당되는 것, 오노닥이란 말 기억나시면 됩니다. 다만 오노닥이, 오피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네 가지가 준주택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예. 대신 2번, 3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번, 3번입니다.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지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담장, 도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건축설비, 경비실 얘는 부대시설이지 복리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2, 3,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을 좀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67번, 사용금사후 매도 청구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사용금사후 매도 청구는 요건과 관련되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인 때만 사용금사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2년 이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용금사 매도 청구와 관련된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2번 찾으셨죠? 사용금사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5% 미만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 송달은 몇 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2년. 그리고 3번 잠깐 확인만 하십니다.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찬성한 자에만 효력이 있고 전체 효력 없다. 전체 효력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리다. 그리고 4번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을 4분의 3에 동의받아 대표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 4분의 3. 그리고 5번입니다.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눈에 익혀만 주십니다. 예, 68번.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해외 체류란 말 보게 되면 해외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이기 때문에 나가려면 몇 년은 살아야 된다? 2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세대원 일부란 말 나오면 안 되고요. 전부가 해외 이주하거나 이것은 이민 가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 전원이 몇 년?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때 전매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다른 게 시험거리입니다. 이건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한 5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외 이야기 나오면 세대원 전부가 해외 2년 이상 체류하는 때 전매할 수 있다. 그것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자 이야기 나오면 일부 증여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이야기 나오면 일부 증여란 말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법 공부하시면서 부부간에 세금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6억입니까? 9억입니까? 6억. 그리고 자녀분에게 세금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까지는 지금 공포 시간이기 때문에 해법은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라면 사업체 동의받아 증여할 수 있다. 예,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68번에는 해외 이 말 나오게 되면 몇 년? 2년 이상 체류한다. 그것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69번입니다. 주택법령상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와 매도 수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해당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할 것. 공법에서 사전 협의가는 3개월이고 민법에서 사전 협의가는 2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70번입니다. 주택조합 매번 나옵니다. 주택조합 매년 나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추천했습니다. 사망 등으로 결혼 중원하거나 미단의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이것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지만 우리 조합원 추천 오셨죠. 조합원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조합 설립 전이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이다. 인가 받은 이후에만 조합원이라 표현합니다. 인가 받은 이후에는 이미 인가 받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이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50%입니까? 80%입니까? 80%의 토지사용권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그리고 5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다만 우리 이걸 꼭 기억해놓습니다. 주택법상 조합 파트에서는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과 조합 설립되었을 때 구성관계로 임원 총회 조합원 그리고 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절차와 관련되어 통상적인 지역 직장 리모델 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인가받아 설립하지만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요건으로 인가받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주택 건설할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하는 때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 변경하는 때는 대지사용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소한 조합원은 20명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할까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는데 우리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모집 동안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해야 되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하게 되었다면 그 추가 모집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할 수 있는 시간, 변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고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란 날 꼭 한번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대수선형은 10년 경과 증축형은 15년 경과되어야 되고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조합은 자격은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조합은 될 수 있고 주민 동의 받아야 되는데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1.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을 때는 그때는 75%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두 번에 걸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반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없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행기관에 해당되는 임원과 그리고 의결기구에 해당되는 총회 그리고 총회를 구성하는 조합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조합은 관련된 사항으로 조합은 모집에 관한 사항과 조합은 지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십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인가 받기 전이기 때문에 조합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은 모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조합은 교체,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충원하거나 추가 모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하거나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조합은 자기요건 판단 시점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을 하고 추가 모집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래서 신청이란 말이 각각 나온다는 것. 근데 우리 한 장짜리는 더 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툭 트놓고 이야기해서 40페이지짜리를 만들어드릴까요? 아니면 30페이지를 만들어드릴까요? 20페이지를 만들어드릴까요? 근데 20페이지가 제일 예. 페이지가 20페이지 그게 더 깔끔하게 좋으시죠? 작으면 작을수록 다다익슨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꼭 이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과 지위에 관한 사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주택조합은 단독 시행하지 못하고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사업자 중개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대행이라 하고 이 대행 맡을 수 있는 자는 공공은 된다, 민간만 된다. 민간만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 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보증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시공 보증은 시효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얼마? 30%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가 조합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하는 때 시공 보증세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관할 관청의 시군구청장인데 시공 보증서 제출 확인만큼은 누가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언제? 착공 신고하는 때.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나는 본 적 없다. 빨리 만들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게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걸 꼭 한번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주택조합은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0번은 답을 4번으로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얼마?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그 말 기억하시면서 답을 4번을 해놓습니다. 71번입니다. 사용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사용공사 기간은 15일.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 기간은 7일이지만 주택법은 15일. 건축법에서는 건물 한 동에 대한 사용승인하기 때문에 7일이면 충분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건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며칠? 15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3번 B
필요 없고, 4번 필요 없고, 5번은 잠깐 이것만 보십니다. 공동택의 동별로 공사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때 동별 임시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대별 임시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세 대별 추모습니다. 가끔 우리 아파트 건설 사업 다 완료되었는데 주민 입주하기 전에 구경하는 집이라 해서 한 세대만 미리 도배상반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공동택으로 세 대별 임시사용 승인 받아 사용 중인 겁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72번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것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춘다? 아, 건축법령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 지역자치센터는 동사무소를 지금은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근데 1번,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건축 배제하지 않습니까? 철도선로부지, 하천구역 내 소문조작실, 철도선로부지의 보행시설, 건축법 배제했던 것 살펴놓습니다. 73번입니다. 건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그냥 보십니다. 기존 연면적 8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전부 철거 추천했습니다. 대전의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인 연면적 1000제곱미터 5층짜리 건물 다 축조하면 신축되는 것이지 증축 아닐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다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74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뼈대, 골격 형성한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16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수,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막말로 더 심하게 준 다중 이용 건축물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우는 판문수 기억나시면 위관 장교 노동 기억나시겠습니까?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은 모두 준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위락설, 우리 버닝썬이라고 하는 곳이 위락설이거든요. 그 위락설이라면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저 위락설이 만약 16층 이상이라면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이라면 용도 관계없이 무조건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 기억나시면 위락설은 1000 이상일 때 준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위락설이 3000 아니 만 제곱미터랄지라도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지만 층수가 16층 이상 되어버리면 그때는 다중 이용 건축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층수가 16층 이상일 때는 용도 관계없이 모두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올해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에 나왔는데요. 안 나옵니다. 아마 2년 동안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한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특수구조 건축물 기억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돌출 차양 길이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그래서 20m와 3m 나오게 되면 특수구조 건축물. 예전에 경주 눈 많이 와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인명피해 발생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생각하시면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지하층이란 건축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추정했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아닙니다. 답을 3번으로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번, 5번 크게 문제 없습니다. 7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경우 지능형 건축물 추천했습니다. 조경 100분의 85까지 완화하고 용적률과 높이를 115% 완화하게 됩니다. 100분의 120이 아니라 100분의 115. 115. 예. 85, 115.
이거 너무 고생하지 마. 이거는 안, 거의 안 나옵니다. 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이것만 잠깐 기억합니다. 나는 자수지 삼천 기억난다. 자수 삼천. 도의사 승인. 도의사 승인과 관련되어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위락설, 숙박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을 건축 허가하고자 한다면 도지사가 지정한 공고한 구역에는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3번 잘 모릅니다. 4번 잘 모릅니다. 그리고 5번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면 저보다 더 많이 할 필요 없다. 76번입니다. 결합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75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76번입니다. 결합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합 건축은 로봇 탑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엉뚱하게 크게 건물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상업지역의 대지에 원래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남의 땅에 용적을 빌려와서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결합 건축물입니다. 그럼 결합 건축은 용적률 빌린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결합 건축 대상 지역의 대지 간의 최단 지선 거리가 100m 이내, 100m 이내 추정했습니다.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용적률 동원해 놓습니다.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결합 건축 이해되시겠습니까? 용적률 빌린다는 것만 살펴 놓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결합건축은 빌린다는 개념인데 그 빌리는 개념은 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상권과 관련되어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의 재단 지상권은 30년. 그래서 이때는 30년 나와야 된다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결합건축협정서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추정했습니다. 전원 동의하여 전원 동의 추정했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할 것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데 남의 땅 용적률 빌려서 10층짜리 건물 건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땅이 30년이나 자기 땅에도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겠다고 하거든요. 10층 건물 건축된 상태에서 이 땅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이거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고자 한다면 시공구청장에 뭐한다?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멸신고도 기억나고 철거신고도 기억난다고 하면 그래서 이 결합건축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동의 얻어 허가권자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근데 나는 건축협정이란 말과 결합건축이란 말 기억하고 있다? 예, 그래도 하나 해나갑니다. 여기 건축협정은 체결하고자 하는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개발사업 예정되어 있는 곳에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 건축협정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때부터 20년 지난 때 건축협정 폐지할 수 있고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은 함께 건축하고 함께 공사 끝내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는데 반면 결합 건축의 경우에는 원래 내 땅에 좀 더 큰 건물 건축하는 것이 결합 건축이 되게 됩니다. 체결하고자 한다고 하면
두 개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음으로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만들었는데 남의 땅 용적률을 빌려 10층짜리 만들었다고 하면 이 10층짜리 건물은 그냥 마음대로 건축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시에는 누구에게? 허가권자의 무엇? 건축 허가 받는 겁니다. 반면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상권 개념으로서 저 사용성이 있은 날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 폐지하고자 한다면 과반성이 아니라 저는 합의하고 허가권자에게 기존 건물 없애야만 새로 건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철거 멸실신고 신고라는 개념 기억나신다면 이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체결하는 때는 협정이건 결합이건 모두 전원 동의해야 되고 협정에 있어서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받는 반면 결합건축에 있어서는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받아야 되죠. 건축관은 누가 관할 관청이 왔습니까? 허가권자. 그리고 폐지하는 때는 협정 시에는 20년 지나야 되고 결합건축 시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다. 대신 건축협정 폐지 시에는 과반 통의받으면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 폐지할 수 있다. 차이점을 조금만 구분해 놓으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올해 이행강제금일 겁니다. 이행강제금. 가중이 100분의 100 가중한다는 거 기억나시고 연면적 85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예, 나중에 천천히 하십니다. 천천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행강제금을 더 보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71번입니다. 건설의 용도와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일반 음점은 이종 근린 생활설이죠. 휴게 음점은 바다 면적합 300 미만일 때는 1종, 300 이상일 때는 2종. 휴게 음점과 일반 음점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동물 병원 찾으셨죠. 동물은 내 가족과 같다 그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애완견은 내 가족과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물은 동물병원은 이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그리고 3번 노래연습장이나 안마실소 이 말 나오게 되면 얘들은 이종 근린 생활설이지 위락설 아닙니다. 노래연습장과 안마실소는 위락시설이 아니라 이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대신 우리 안마원이란 말 기억납니까? 끝에 원자로 간다면 제다? 1종. 대신 4번에 동물원, 식물은 원자로 간다고 얘 1종 아닙니다. 얘는 문화지배설입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원자로 간다고 1종이라 하지 말아주십시오. 얘는 뭐다? 문화지배설이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을 말하는데 얘는 운수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70번 답을 2번으로 확인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78번입니다. 층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하층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한번 반오셔야 됩니다.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엔드 개념입니까? 선택 개념입니까? 엔드 개념.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용 승강기 설치 하여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기억나십니까? 높이 31m 초과하는 때는 승용 승강기 외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개정된 사항으로 건축법에 갑자기 피난용 승강기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여기 비난용 승강기 이야기로 오면 항상 고층 건축물이란 말 기억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를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고층 건축물, 승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이 세 개 단어가 보이면 옳은 지문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다시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설치하고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 초과 시에 승용 승강기 외 비상용 승강기 추가하며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무엇으로? 비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단서입니다. 청소가 6층의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 이상의 지통계단 설치한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생략입니다. 6층이란 말 확인하시고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 설치하면 직통계단 설치하면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승강기 탑 등의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수평 투영 면적 합계 추정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추정했습니다.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층수와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게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층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4m마다 한 개 처리한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에 산입한다.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에 옥상 출입할 수 있는 계단탑 그리고 엘리베이터 작성하기 위한 승강기 탑이 있습니다. 만약 이 승강기 탑의 높이가 16m라고 하면 층의 구분이 있다 없다. 층의 구분 없습니다. 그러면 4m를 한 개 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승강기 탑의 높이가 16m라고 하면 몇 층짜리다? 4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체가 현재 20층인데 이 4층을 사람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 이 4층을 층수에 반영하는 것은 좀 낭비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또는 세 개, 네 개 구조물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 비율이 얼마? 8분의 1 이하라고 하면 건축 면적이 8이고 옥상 구조물의 수평 투영 면적 합이 1이라고 하면 얘는 아주 경미한 것이거든요. 이걸 청소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지만 이해하면 되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 두 번째, 층의 구분이 없다면 몇 메타를?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특정 부분의 층수가 서로 다져가면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어차피 시험에 정답 나올 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답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본다. 맞습니다. 이걸 가중평균한다라고 하면 맞다들이다. 가중평균. 평균한다. 그럼 틀리는 것이고 그냥 가장 많은 층수. 그래서 이 부분에 전면부는 한 층으로 보이는데 후면부가 3개 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면 이것 1 더하기 3에서 둘로 나누면 그게 가중평균이거든요. 2계층이 아니라 몇 계층입니까? 3계층. 그냥 그렇게만 보시는 거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맞다틀리다. 아, 층수는 딱 3개입니다. 지하층 제외식입니다. 층의 구분이 없는 것은 4m를 1개 층으로 한다. 4m를 1개 층으로 한다. 그리고 층의 부분이 특정 부분의 층수가 서로 다르다면 가장 많은 것을 층수에 반입한다.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9번입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취득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포괄승계이다, 특정승계이다. 예, 우리 민법 잘하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민법 쉽게 나올 겁니다. 저 올해 욕먹을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차에 학계론 교수님, 2차에는 공법 선생님, 계론 선생님 어렵게 나올 테니까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시험 보면 됩니다. 한해 작년에는 민법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론이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특정 승계 시에 증명 필요한데 만약 포괄승계에 해당되게 되면 상속합병에 해당되게 되면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 구, 읍, 연장이 발급합니다. 그러면 시, 구, 읍, 연장은 국가이거든요. 만약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취득하게 된다면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것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는데 비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가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 전용 협의 절차 거치거든요. 농지 전용 협의했다면 누가 농지 취득하는 것이다? 국가가 농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원시 취득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저 원시 취득은 특정 승계이다 아니다. 이건 매매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효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원래 자기 것. 농지 취득하게 되면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농지를 분할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한다고 강제 수용당했는데 그 시설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환매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원래 자기 것이죠. 저 이거 많이 했는데 표정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1번 농지 전용 협의, 협의 동그라미 없습니다. 관련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1번 맞습니다. 협의는 누가 한 것입니까? 행정청, 국가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증명 발급할 필요 없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유 농지 분할, 가로 해놓습니다. 공유 농지 분할은 원래 자기 것이죠. 취득하는 데는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하지만 농업법인이 합병 추천 없습니다.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맞다 틀리다. 합병은 보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한 자 허가 신고 행정청에 한 것이다? 비행정청에 한 것이다? 비행정청. 협의가 행정청에 하는 것이고요. 전용 허가와 전용 신고는 비행정청에 하게 되는데 이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제출은 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증명 발급 받아야 되죠. 그리고 5번입니다. 주말처럼 영농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경영 계획서 작성 제출은 요하지 않지만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입니까? 시구 읍면장입니까? 시구 읍면장. 우리 중개사법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의 증명 발급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잠깐 있습니다. 현재 농지 전용한다고 하면 농사 짓는 땅이다, 농사 안 짓는 땅이다. 농사 안 짓는 땅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농지를 대학교나 또는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 전용 협의에 관한 절차 거쳐야 되고 누구와 해야 된다? 농림부 장관과.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가 농지 전용하는 때는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크다 작다. 큰 것입니다. 이럴 때는 농림장관과 농림장관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작은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전용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받는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시도지사는 전용 관할 관청이 아니라 농지전용과 관련되어서는 농림부 장관 아니면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규모 큰 때는 장관 찾아야 되고 행정청이 농지 전용하는 때에도 누구 찾아가야 된다? 장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 만들고자 농지 전용하는 때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답은 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지법은 잘 모르면 5번 찍자. 근데 아는 문제가 답이 5번이면 나머지 문제 또 5번 찍으실 겁니까? 다른 거 찍으실 겁니까? 저 지금까지 농지법 5번 두 번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쉬운 게 5번이 아니길 바라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근 15년 사이에 두 번, 세 번 빼고 농지법에 나오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항상 5번이었거든요. 올해도 그걸 바라긴 바라는데 그거보다는 공부해서 맞추신 게 더 낫죠. 80번입니다. 농업진흥청이 가능성이 없으신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규제 심한 곳은 어디다? 진흥구역. 그래서 우리 계란 깨보시면 노른자와 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른자가 중요한데 이 노른자는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농경지 있는 곳이 농업진흥구역이고 그 외곽에 관계 수리설에 해당되는 저수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걔를 보호구역이랍니다. 핵심은 노른자입니까? 흰자입니까? 노른자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주변일 때가 농업보호구역이고 이 두 가지를 통칭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행위제한이 농업진흥구역이 센데 그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면적이 330 이하라고 하면 이거 작은 토지이거든요. 이런 때는 농업진흥구역에 행위제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보호구역 그냥 농업보호구역이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을 잠깐 봐주십니다. 1번 잠깐 봐주십니다.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농림부 장관이다? 시도지사이다? 4번이 답이면 1번은 옳은 질문이죠.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권자이다? 시도지사. 예. 그렇게만이라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밥 먹고 풀어보실 겁니까? 집에 계속 풀어보실 겁니까?